대단님, 네, 안녕 못하시죠? 네, 안녕 못합니다. 아, 아니, 안경 한번 좀 잠깐 벗어보시죠. 어디 보이십니까? 여기요? 안에서 뭐 금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광대뼈가. 하여튼 뭐 오늘 사건 경위를 제가 뭐 상세히는 말씀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사건 경위는 어제도 그렇고 이게 지난주부터 저 앞에 자빠지 새끼들이 네. 자꾸 도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했는데 오후에는 어저께 이제 몸상까지 갈 뻔하다가 네. 이 정경 이 저희 보초소는 정경애들이 말려갖고 끝났는데 네. 오늘도 이제 집회 이걸 하려고 열어놓고 앰프를 틀어놨는데 와서 어린 놈이 와갖고 앰프를 좀 줄여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데시벨 측정을 해봐라. 어차피 네. 우리는 위법행위는 안 하니까. 그리고 소리를 아예 안 나게 할 바엔 미쳤다고 집회 신고라고 하냐. 네. 그랬더니 이놈이 아 씨발 나이 먹은 것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둥 그래버리는 거예요. 말종새끼네. 예. 네. 그래갖고 너 시비 걸러 왔냐.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내가 욕을 했죠. 욕이 나올 수밖에 없지. 네. 그런 네. 말을 듣고 네. 그래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래서 욕을 했더니 이 새끼가 아 때려보라고 고개를 들밀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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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들은 완전히 일부러 네. 시비 걸러 온 거잖아요. 아니 열흘 전에 여기 올 때 저 올 때부터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렇죠.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밀었어요 내가. 네. 밀었더니 이렇게 밀었더니 이 새끼가 주먹을 날리는 거야. 주먹을 날리면서 네. 주먹을 날리길래 피하면서 이제 붙잡았죠. 네. 붙잡고 이제 넘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좀 까지고. 네. 네, 내가 한 두세 대 맞았어. 두세 대, 대여섯 대. 네, 네. 대여섯 대 맞은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래갖고, 네. 지금 이제 광대뼈가 네. 금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근데 이놈들이 준비가 되어 있던 게 왜 그러냐면, 네. 그래서 이제 112 신고서 파출소 갔더니, 네, 네. 좌파 유튜브하고 뭐 기자라고 그러고 네. 몰려왔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몰려올 수가 없고, 네, 네. 이게, 아, 이거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다행히 이제, 당사에서 상황실장이 오셔갖고 네. 상황실장이랑 같이 조서 받고 이제 병원 가서 진단 네. 이제 검사 엑스레이 찍고 검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광대뼈가 네. 이제 금 같다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예, 딴 데는 뭐 그렇고 유리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 아니 유리하게가 아니라 예. 있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네. 네. 일단 지가 파출소에서 지구대에서 조서 받기를 맞은 데 있냐 물어봤더니 지는 맞은 데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예, 예, 예. 그건 뭐 나는 피해자죠 피해자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성공 아닌 성공을 한 겁니다 네, 지네들이 네, 네. 도발을 해서 건수를 만들려다 네. 오히려 엮였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자빨놈들한테는 도발할 때 폭력보다 우리가 피의자가 돼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돼야 됩니다. 네, 네, 네. 저놈들은 그런 거를 갖다가 노리고 도발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네. 말려들면 절대 안 되죠. 그런 상황이고 네. 아무튼 이제 집회 방해로 네. 그 문제는 집회 방해로 신고를 할 거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뭐 다른 데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뭐 저 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저 향후 조치가 집회 방해도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건 무조건 엮어야죠. 네, 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아, 하여튼 뭐 예상은 했지만은 이렇게 또 도발을 해서 네. 또 이렇게 폭력 사태가 오늘 같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좀 미처 예상을 못했고 제가 또 우리 좌파 뿌락지 소탕 대장님을 제가 보호하지 못해서 올라오는 기차 아니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네. 오히려 잘 됐습니다. 하여튼 뭐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되는데. 예, 예, 예. 부딪혀서 피의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로 남아야지 우리가 네. 이기는 거거든요. 네.
작전대로 피해자가 됐으니까 잘 된 거죠. 일단은 뭐 우리가 도발을 당했지만은 예. 뭐 승리하지 않을까. 예, 그럼요. 예, 예. 그런 예상을 이게 합니다. 도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당사 앞에 우리가 천막을 쳐놓고 이거 하고 있다는 게 네, 네.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쟤네들한테는 네, 눈에 가시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성공한 거죠. 아, 부담감을 줬고 눈에 가시가 됐고 그것만 해도 성공한 겁니다. 아무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당사 앞은 계속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대장님 뭐 광대표 검증 갔다는 뭐 이야기를 또 어떻게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네. 걱정하는 분들이 많던데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뭐 이 때릴 줄 몰라서 안 때린 게 아니고 네. 작전에 저놈들 작전에 말려드리기 싫어서 네, 네, 네. 일부러 그런 거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하여튼 뭐 몸 건강하게 네. 이 천막을 좀 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당연히 네. 그래.